안녕하세요, 문츠입니다. 이번 영상은 원가입이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대량으로 박스 구매가 아닌 이상 코스트코가 좋은 게 이렇게 낱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스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. 이게 초이스 등급인데 초이스 등급 치고는 마블이 괜찮습니다. 군데군데 보이는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본갈비살은 갈비살이죠. 갈비살인데 1에서 5번 본갈비, 뭐 6에서 8번 진갈비, 아니면 뭐 꿀갈비,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진갈비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단단하죠. 앞에 영상 찍어놨던 것보다 지금 훨씬 잘 나왔죠, 육색이. 냉장에서 건조시키면 확실히 마블링 색이라든지 육색이 선명해집니다.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손질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본갈비가 한 3등분이 나오는데 그마다 결 방향이나 조직이 다 달라가지고 스테이크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. 일단 손질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이 위에 지방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. 요깃들이 다 갈비뼈 붙어 있는 자리겠죠? 이게 이렇게 3등분 썰어내서 손질하면 훨씬 쉬운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통으로 손질하겠습니다. 붙어있는 지방 같은 거는 나중에 세분할 때 손질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붙은 지방들 빼고는 큰 막은 다 제거했는데요. 요렇게 한 개, 요렇게 한 개,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크게 붙어 있는 거. 이렇게 총 3등분이 납니다. 요렇게 한 개, 두 개, 세 개. 얘랑 얘는 부드러워요. 근데 얘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, 결이?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쭉길쭉한 거는 오래 삶는 용이나 후끓이는 용, 뭐 장조림 이런 거에 어울립니다. 정육점에서는 보통 이거를 3등분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구이용으로 쓰는데 저는 뭐 다 분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덩이.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. 굳이 뭐 썬다면 이런 식으로 썰면 구이용이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썰면 오케이, 스테이크로도 쓸 수 있겠고요. 자, 구이용으로는 대충 이 정도 나오겠고 스테이크용으로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코스트코가 좋은 점이 마블링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. 이 전체 덩이가 95,700원입니다. 보통 이 두 개가 한 팩이에요. 이 본갈비는 이 사이사이에 막만 떼주면 거의 뭐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. 딱히 손질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. 원육 덩이에도 이렇게 칼집이 중간중간 난 것들이 있어요, 뽑기 잘못하면. 근데 좀 흔한 편이라서 감안하고 써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3등분 난다는 게
어떤 말인지 아시겠죠? 이 파츠, 이 파츠, 이 파츠로 나뉩니다. 보면 얘가 제일 질겨요. 얘가 제일 질겨서 처리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나뉘어요. 별 방향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입니다.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. 한 판에서 약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거를 LA갈 하는 식으로 만들면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겠습니다. 자, 아까 그 두 판에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. 안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 덩이만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. 요걸로 자, 이쁘죠?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. 다른 거 없이 오직 소금간만.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좋네요. 아, 맛있네. 맛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물을 씹은 줄 알았습니다. 와, 이거 뭐 너무 맛있어요. 뭐 그냥 물주머니 씹은 느낌이네요. 아, 진짜 부드럽다. 맛있습니다. 초이스 치고는 진짜 완전 삼타치네요. 스테이크도 그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. 아, 좋죠? 너도 먹어봐. 네. 완전, 와. 완전 부드럽지. 그냥 녹아요. 자, 다 구웠고요. 한 5분 정도 레스팅 해주겠습니다. 자,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
엄청 부드럽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와. 본가에서 스테이크 처음 해보고 봤는데, 아,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. 정말 맛있네요. 진짜 고소해서 너무 맛있어. 대신, 미디엄 레어보다 한 미디엄 웰던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맛있네요.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